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 왕조 시대부터 사용됐던 신비의 식물. 신의 선물이라고도 불렸고 클레오파트라도 애용했다던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알로에. 그렇다면 이 알로에가 오늘 만날 부자 농부를 만든 그 작물? 알로에로 생산 가공해서 한 1년에 17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알로에로 연매출이 17억? 껍질째 그냥 먹는 알로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이 사람. 이 알로에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있는 데는 생명의 은인이죠. 첫 번째로 건강도 찾게 해주고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살게 해준 그런 저 있는 데는 동반자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알로에 반해 귀농 24년 차가 됐다는 권도영 씨, 그의 사연을 만나보자. 역전의 부자 농부 찾아 떠난 곳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십 동의 하우스가 줄지어 늘어선 한 농장. 부자 농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알로에 농장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알로에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저 좀 들어오세요.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자, 이 알로에입니다. 하우스엔 알로에로 가득한데 날카로운 가시를 달고 마치 푸른 꽃처럼 피어있는 알로에. 그렇다면 이 알로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걸까? 이거는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가시를 제거하고요. 아니 근데 왜 설명을 하다 말고 그냥 드시는지? 그렇게 바로 먹어도 괜찮나요? 알로에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알로에 베라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만 먹는 품종이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알약이라든가 분말을 내서 먹는 아브레센스라는 품종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알로에 사포나리아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껍질에 독성이 들어있어 반드시 껍질을 벗겨야만 사용이 가능한 일반 알로에. 알로에 사포나리아는 껍질에 있는 다당체와 알로인 등 우수한 성분을 그대로 먹을 수 있다. 뿌리에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시면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인삼향이 좀 나는데? 예, 그렇죠. 인삼향이 나죠. 그 인삼의 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알로에 이름이 이제 사포나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먹어 드셔보시면 새콤한 맛이 나면서 어렸을 때 찔리 먹는 맛이 나요. 그래서 이게 뭐 다양하게 뭐 생으로도 먹고 또 뭐 화장품도 만들기도 하고 일반 음료나 다양한 식품 쪽으로도 개발의 소재가 굉장히 큰 그런 식물이죠. 면역력을 높이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진 알로에. 혈액순환을 돕는 것은 물론 체내 유독물질을 분해하는 효능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기다. 끝없이 펼쳐진 하우스 단지. 이렇게 봐선 농장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길이가 이게 한 80m 정도 되고요. 이런 게 지금 한 200개 정도. 평수는 한 3만 평 정도. 면적이 큰 반면에 1년에 이제 임대료가 한 1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또 이걸 또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명 넘게 이제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다 보니까 인건비만 해도 1년에 한 3억 정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장 임대료에 인건비까지 이모저모 따져봤을 때 이곳을 한 해 유지하는 비용만도 그 액수가 상당하다. 지금까지 확인된 1년 고정 금액이 약 4억 원. 그렇다면 그 이상을 벌어야 수익이 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알로에 농장의 1년 매출은 얼마나 되는 걸까? 알로에는 수확할 때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1년 키워가지고 평당에 한 10포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포기당 만 원씩 계산하면은 평당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수확이 되죠. 그렇게 해서 당해 연도에서 수확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한 5년, 6년 정도 수확을 하니까 생립하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출하하는 게 1년에 한 17억 정도. 그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알로에. 이 알로에로 이렇게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은 대체 무엇인지. 제가 알로에 농사로 분홍이 된 그 비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들어오세요.
분홍의 말이 끝나자마자 농장에 나타난 한 사람. 과연 이 여인의 정체는 누구? 알로에 비법 주인공입니다. 네, 저희 집사람. 네. 분홍이 소개한 비법의 주인공은 바로 아내 장화자 씨. 못 번번할 거. 아이고 됐네요. 혼자서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배치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능률도 오르고 농사 짓기가 훨씬 수월하죠. 분홍 비법 첫 번째. 지금까지 동고동락해준 아내의 힘. 알로에 농사를 지은 지 올해로 24년째. 그동안 부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모든 일을 함께 해왔다. 25년 전에 귀농하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테리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객들하고 영업을 하다 보면은 잦은 술자리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궤양이라든가 또 위가 나빠지니까 간 경화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이제 못하겠다 해서 사업을 정리를 하고. 예전엔 농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권도영 씨. 사업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자 그는 귀농을 결심했다. 그 결심의 배경엔 알로에가 있었다. 요양차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우연찮게 이 알로에를 먹었더니 이게 속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두 번, 여러 번 먹다가 보니까 속쓰림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건강을 위해서 산으로도 간지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이걸 갖고 귀농을 한번 해서 농사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앞으로 시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로에를 이제 가지고 이제 재배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처음엔 아내의 반대에 부딪혔던 권도영 씨. 다행히 농사는 순조로웠다. 그의 귀농은 성공적인 듯 했지만 불운은 예상치 못한 데서 찾아왔다. 농사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천재지변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귀농 2년 만에 찾아온 천재지변. 그가 울주지역으로 귀농을 한 뒤 처음 농사를 시작한 곳은 주변 지역보다 지대가 낮은 태화강 일대. 바로 이것이 화근이었다. 지난 1998년 가을 무렵 태풍 예니가 찾아왔다. 예니는 역대 강수량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비를 뿌렸던 태풍. 일 강수량이 600mm 이상을 기록하면서 알로에 농장이 모두 물에 잠겼다. 당시 2,000평 땅에 세운 하우스 20동이 폐허가 됐고 손실만 2억 원이 넘었다. 집이 물이 다 잠기고 하우스도 물이 다 잠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막막하고 그리 나도 모르게 뭐 눈물밖에 더 나나 살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 울음밖에 더 안 났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그런 수혜를 당한다는 게 뭐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힘든 일은 없겠지라는 어떤 그런 오기와 뭐 어떤 이제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순 없는 일. 부부는 이와 같은 큰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농사를 시작했다. 일단 비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농장을 옮겼고 함께 땀 흘려 일한 결과 지금의 성공을 얻게 됐다. 20여 년간 농사를 지으며 겪은 부부의 사연이 그대로 담긴 이 알로에. 부부의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란 알로에가 수확을 마치고 향한 곳은 하우스 옆에 자리한 작업장. 이곳에선 아내의 주도하에 알로에 손질과 택배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디 하나 상처 날세라 조심조심 하나하나 닦아낸 뒤 종이 사이로 켜켜이 쌓아주면 포장 완료다. 이거는 유기농이라서 안 씻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먹을 때 그냥 물에 살짝 씻어서 드시면 돼요. 알로에를 하루에 한 500kg 수확하는데 요 정도면은 한 4임 정도면 1kg거든요. 1kg면은 1kg에 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신선도를 위해 수확을 하고 나서 즉시 포장해 배송을 하고 있다는 분홍의 농장. 이곳의 알로에는 껍질째 바로 먹을 수 있다는 편리성 덕분에 단골 손님이 꽤 많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아직 다 소개하지 않은 아내만의 특별한 운영 비법이 있다는데 하우스 안에 들어가 일단 땅부터 파는 아내 그리고 뭔가를 땅에 뿌려주는데 이 작은 씨앗은 대체 무엇인지 알로에를 또 심는 걸까? 알로에는 가시가 있어서 넓게 심어야 되거든요. 좁게 심으면 자기들끼리 가시가 찔려서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멀리 심은데 멀리 심으니까 이 공간이 또 아까운 거야, 땅이.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비트씨를 심고 있어요. 남는 공간이 아까워 그 사이사이 다른 작물을 키운다는 분홍의 아내. 비트는 부부가 선호하는 혼작 작물 중 하나다. 알로에 사이마다 다른 씨앗을 뿌려주면 이렇게 작물이 자라나 또 다른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것.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분홍 아내의 아이디어답다. 이렇게 잡트리를 활용하면 좋긴 좋은데 일이 점점 많아지면 힘들어지니까 난 하지 말아야 했는데 집사람이 자꾸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알로에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니까 그게 또 매출을 증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저 있는 데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아내가 상당히 소중한 그런 거죠. 작은 자투리 땅 하나도 그냥 놀리는 법이 없는 아내 장화자 씨. 그녀는 그야말로 이 알로에 농장의 성공을 만들어낸 1등 공신. 분홍이 자랑할 만하다. 수확한 비트를 들고 다시 작업장으로 향하는 분홍의 아내. 그런데 자투리 땅을 이용해 얻은 작물이 비트만이 아니다. 가지며 오이며 고구마까지 꽤 여러 종류. 부가적으로 얻은 작물들을 손질해 알로에와 함께 포장하는 아내. 그런데 그 개수가 달랑 두 개뿐. 바로 싸는 줄 알았더니 이건 또 뭘까? 많이 심어서 팔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알로에 주문하시는 고객들한테 이제 서비스로 공짜로 이렇게 몇 개씩 넣어드려요. 고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한 번 주문할 거 두 번 주문하고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고객님들도 서비스를 받아서 좋고 저는 이제 구매가 느니까 매출이 늘어서 좋고 뭐 서로 좋은 거죠 뭐. 재구매를 부르는 알로에 농장의 특급 서비스. 고객들에게 인심도 쓰면서 자신들이 키우는 다른 작물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다. 어느덧 저녁 시간. 수고했어요. 응? 고생했습니다. 자기가 고생했으면 해야지. 어?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친 부부가 들어간 곳은 농장 옆에 또 다른 하우스. 안을 보니 세간이 제법 갖춰져 있어 집은 집인 것 같은데 뭔가 이 프로 부족한 느낌. 저희들이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와서 쉬는 숙소예요. 옆에 저희들 이제 한 5분 거리에 아파트가 있는데 판넬로 시설 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농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농장에서 흙이 굉장히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장화를 신고 아파트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뭐 또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편리를 위해 간이 숙소를 집삼아 지내고 있는 부부. 퇴근하면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바로 컴퓨터 앞에 앉은 부로. 그날그날 주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업무다. 어제하고 오늘 주문 들어왔는 매출인데요. 500하고 600 정도 들어왔네요. 좀 많이 들어왔네. 저녁에 와서 이제 이거 보면은 힘이 또 이제 지쳤던 몸이 에너지가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분홍이 매출을 확인하느라 정신없는 그때. 여보 이리 와봐요. 애들 좀 도와줘봐요. 아따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마사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능숙하게 알로에를 벗겨내는 분홍. 아내에게 서비스할 준비에 들어간다. 이따 기대라고. 이기겠대. 다리 피. 살살해요. 분홍의 애정어린 손길. 아니 눈에는 하지 말고. 그러면은 코에다가 할까? 나는 하지 말라면은 더 하는 사람이여. 참네. 이것이 하면 할수록 효과를 더 잘 느낀다는 알로에 마사지다. 저는 보통 한 2-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마사지하고 나면 아침에 피부가 촉촉한 게 정말 좋거든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기미 같은 것도 없어지고 좋더라고요. 아주 이뻐요. 아이 참. 저는 이제 아침으로 이제 면도 할 때 이렇게 바르고 면도를 하면은 아주 좋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동안 아닙니까? 그래서 뭐 거의 저는 이제 뭐 매일 하다시피 하죠. 면도 할 때만 하니까. 알로에와 함께한 부부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간다. 다음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아내가 눈 뜨자마자 찾는 것은 바로 이 알로에.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알로에 주스 한 잔씩 하면 속도 편하고 아침에 변을 잘 봐요. 특별한 조리법 없이 잘게 썰어서 요구르트만 넣어 갈아주면 초간단 건강 주스 완성! 알로에 농사를 지으면서 부부는 이렇게 아침을 대신하고 있다. 아침 식사해요. 야. 건강 문제로 고민하다 만난 알로에. 이 알로에가 분홍의 건강을 되찾아준 것은 물론 바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건강한 기운도 충전해주고 있다. 알로에로 활력도 충전했겠다. 오늘도 시작되는 수확 작업. 계절 상관없이 수확이 이루어지는 알로에 농장. 함께 손을 보태도 모자랄 이 시간 어디에도 분홍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아, 혹시 대표님 어디 계세요? 아, 사무실에 계실 겁니다, 지금. 사무실에요? 예. 숙소 겸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곳. 직원의 이야기를 따라 들어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책상 앞에 앉아 뭔가 하고 있는 분홍 발견. 일은 안 하고 뭘 보고 계신가요? 공부하는 중인데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분홍 비법 두 번째. 시대에 발맞춰 끊임없이 공부하라.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흔한 소설책 하나 없이 모두 학술 서적으로 빼곡하다. 아직도 뭐 제가 젊으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 그 때문에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대학교에서 바이오 산업 이제 기계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다양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학원에 진학한 권도영 씨. 그가 선택한 전공은 바이오 산업 기계 공학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공부는 필수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농사도 이젠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론과 현장을 연결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그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공부를 마치고 하우스를 찾은 분홍. 사람들이 수확해둔 알로에를 살펴보는데 그가 챙기는 건 모두 상태가 좋지 않은 알로에들. 왜 굳이 안 좋은 걸 골라 담는 걸까?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확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뭐 부러진다든가 이 상품성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다 쓸 데가 있습니다. 파지 알로에를 대체 어디에 쓴다는 건지. 챙겨온 것을 다른 재료들 옆에 내려두는데 알 수 없는 재료 조합들. 대체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 알로에 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알로에 이렇게 이제 불량품이라든가 파지 같은 거 하고 이제 미역 줄기를 가지고 이제 미네랄을 만들 거고요. 또 이제 등푸른 생선을 가지고는 이제 아미노산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귀, 계피, 감초를 가지고 한방 영양제를 만들고요. 종합 영양제를 지금부터 만들 계획입니다. 드디어 알로에를 위한 종합 영양제 제조 시작. 능숙한 솜씨로 알로에를 썰어 나가는 분홍. 여기에 적당량의 설탕을 뿌려 잘 섞어주면 1차 작업은 완료다. 이렇게 알로에하고 설탕을 1대1로 희석해가지고
아, 한 6개월 정도 두면은 발효액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사용을 하면 되죠. 알로에 발효액 외에도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가지고 세 종류의 영양제를 만드는 분호. 이 재료들은 잘 섞어서 통에 담은 다음 일정 기간 발효 과정을 거쳐 진정한 영양제로 재탄생한다. 그야말로 정성에 기다림을 더해 만든 천연 영양제다. 알로에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는 다른 그 화학적인 그런 어떤 걸로 만드는 영양제를 주면은 오히려 그게 건강에는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로에를 가지고 영양제를 만들어가지고 작물에 다시 돌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작물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크는 거죠. 이게 1년 된 알로에 발효액입니다. 아, 냄새 참 좋습니다. 6개월 동안 잘 숙성된 알로에 발효액. 이 발효액은 건더기를 건져낸 뒤 물에 소량 희석해서 사용한다는 분홍. 그리고 하우스 안에 설치된 호스를 통해 골고루 뿌려주면 효과 만점 천연 영양제 제공 완료다. 화학 첨가물 하나 없이 천연 그대로의 영양제를 뿌려준 알로에 하우스. 그 효과는 얼마나 좋을까? 기존에 그냥 뭐 관행적으로 농사 짓 때보다는 한 30% 정도 증수가 됐고요. 또 이렇게 또 알로에가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나은 재배 방법을 찾기 위해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는 분홍. 그 노력의 결과로 분홍은 알로에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농자재를 만드는 거, 액비를 만드는 거라든가 또 하우스를 짓는 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공부를 안 하면은 이게 따라갈 수가 없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또 이거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많은 양의 알로에를 재배를 해서 고객들에게 아주 질 좋은 알로에를 공급할 수 있느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수확 작업이 얼추 끝나고 포장 작업이 한창인 알로에 농장. 하지만 이번엔 따로 종이 포장을 하지 않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담아 차에 싣고 있다. 이게 이제 유기농으로 재배한 알로에를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수출도 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품목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공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공 공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분홍 비법 세 번째.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을 공략하라. 이곳이 바로 알로에 가공 공장. 이곳에선 알로에 세척과 분쇄, 그리고 착즙과 농축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가공 시스템이다. 알로에 농축액과 알로에 즙, 분말과 환 등 다양한 형태로 제품을 생산 중이다.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해외 소비자들의 또 취향에 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출 상황은 이제 한 5% 정도, 한 10톤 정도 되고요. 이거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더 노력을 해서 한 5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수출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식품 박람회에 참석해온 분홍. 이제 그 노력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좀 이상하다. 이상하나? 예쁘다. 뭐, 딱 붙어서 뭐 하게. 붉은 대낮이 뭐 하겠네. 카메라 틀어놓고. 할 게 있을까? 아이 됐네요. 어? 아이고. 저는 이제 가족 건강이 이제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신랑이 술을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목표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알로에 그런 농장을 만들고 싶고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